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저는 장인정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요, 제주의 해안가 마을들이 막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바로 지난주부터 해녀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주 해녀굿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4월까지 도내에 30곳이 넘는 어촌계 마을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주 해녀분들 올 한해 정말 무탈하고 안전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망사리마다 해산물로 듬뿍 가득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 직원부 아나운서의 휴가로 이렇게 시작을 저 혼자 이끌게 됐는데요. 하지만 제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우리 두 분의 리포터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현국. 함께하는 정종 우예요. 네. 두 분 오늘 옷도 약간 맞춰 입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크리스마스 느낌 그러네요, 나는데요. 보니까. 살짝. 철진한 크리스마스예요.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자연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짱가 그리고 홍반장님을 혹시 아세요? 오랜만에 들어요. 부르면 달려와서 뭐든지 해결해 주는? 그 짱가, 네. 홍반장님. 짱가, 짱가, 우리들의 짱. 그걸 알아요? 와, 이거 알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어릴 때 있었던 그 캐릭터인데요. 이 짱가는 정말 지구에 침략한 외계인에게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 두 캐릭터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자자잣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도 해결사 중에 해결사인데요. 어떤 해결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서귀포시 동동 제가 참 좋아하는 동네인데요. 참 맛있는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그런데 우리 PD님, 여기 오늘 먹방인가요? 오늘 무슨 촬영이죠? 또 쉽게 알려드릴 순 없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개구쟁이. 자, 힌트. 짱가. 짱가? 우리 시대 때 음악인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걀해 주는 짱가? 딩동댕. 응? 한 번에 맞히시네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는 분이 동홍동에 계셔서. 오, 동홍동의 해결사 홍반장. 자, 그러면 그분을 찾아서 동홍동 곳곳을 샅샅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동홍동 마을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신다는 그분, 서귀포 향토울 시장에 계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가 보았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동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시는 김도연 삼촌을 찾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이때 눈에 띄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와, 저분인가 봅니다. 열심히 홍보 중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부동장님, 우리 또 협의회장님 김도연 회장님. 예, 네, 맞습니다. 우와,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또 김도현 회장님은 동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세계 정상회담 그 APEC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APEC을 홍보까지. 네. 동동에서. 네. 통장이라고 해서 1만 원이 아니라. 네네. 이런 행정하고 보조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에 못하는 일도 저희들 해야 되고,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통장 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곱게 찬량이봉황을 해요. 곱게 찬량이봉황을 해. 이제 홍보입니다. 아이고, 또 제주도민들하고 또 관광객분들한테 APEC은 제주도에서. 네.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걸 이 동홍동을 대표해서 이렇게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APEC은 제주에서 잘 어울립니다.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역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안 갈 거? 밥 먹으러 안 갈 거? 본인의 사무실인 것만 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네요. 진짜?
하지만 김도연 삼촌에게는 점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활환경에서 원래 3월 달까지 할 사업 같은 거 다시 한번. 아니, 지금 그 동동에 이 봉사 대장님이시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아니 얼핏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직원분들 어디 감사하러 오신 센터 장님 포스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그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저는 매일 와요. 매일. 매일? 네, 매일. 동에서 하는 일 중에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 주민과의 해결해야 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해결도 해주십니다. 이런 분들을 동네에서 홍반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한다. 야, 대단하십니다. 지금 동장님 사무실까지 오는데 커피 3잔 마셨네요. 아이고. 우리 저 회장님은 커피 몇 잔 마십니까 보통? 하루에 기본 10잔. 기본 10잔. 와, 와가지고 동장님실에서 한 잔 마시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너무 자주 오고 너무 간섭해도 좀 약간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저분은 아무리 회장이라 그래도 저렇게까지 오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그 정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의사를 나누다 보면 합리적인 부분들은 제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면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협의 회장님께서 이 동네에 부동장이라는 말, 그런 별명까지, 그런 원래 직책은 없는 거잖아, 별명이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오셔갖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다 잘 아니까 도움 주는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부동장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곳은 동흥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김도연 삼촌이 출동한 것을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실은 이곳이 쓰레기로 가득 찼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김도연 삼촌이 나서면서 깨끗이 정비가 시작된 거죠. 아이고 동장님, 너무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저기 수선화도 막 펴 있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안 보염수가 내 눈엔 다 보염신데. 아 기꺼. 응. 아니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아 예전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렇지. 난 예전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 예전에. 저쪽에 한 분 계시네. 저기 협의 회장님. 동동의 홍보반장 우리 또 김도연 회장님께서 또 힘을 쓰셨구나. 이제 정리한 이 공터를 주민들의 텃밭으로 일구기 위해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정비한 건 김도연 삼촌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봉사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십시일반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더미 대신 채소와 과일이 자라날 주민들의 텃밭을 꿈꿔봅니다. 아직 김도연 삼촌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동우동의 랜드마크 동이홍인의 황토길입니다. 오, 맨발로 걷네요. 2023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짠! 와!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서귀포의 황토길입니다. 황토길. 아,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또 반바지 입고 있으니까 예전에 또 씨름했던 또 그 기억이 딱 나는데요. 우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안 추웠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라? 놀래 와서? 예. 아유, 좀 이게 좀. 아, 뭐 몸은 새만 구백이네. 일 좀 해봐 한번. 아, 몸은. 자, 여기를 쫓아가 말로. 아, 몸은 새만 하지만 아유. 그래도 이게 황토길에 이게 치유를 하러 왔는데. 아니 여기서 일할 게 뭐 있어요? 이 수작업을 해야 돼. 아니 수작업으로 이걸. 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왔다니까. 일일이 수작업을 하신다고요? 네. 내가. 어머나. 아니 왜 해요? 왜 이거 월급 나와요? 아니지 어쨌든 내가 맞는 길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해야 돼. 그냥 봉사. 봉사. 이왕 오신 거. 네. 힘 좀 써봐봐 한번. 같이 좀 하게. 우리 피디님이 종우 씨를 같이 안 오고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힘쓰라고. 알겠습니다. 종우 씨 제가 왔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보게. 화이팅! 네, 여기는 가만히 놔도 되는데 질퍽길은 항상 질감이 좋게끔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자주 해야 돼.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뭐 시민분들께서 뭐 불편하면 알아서 고칠 거고 그냥 걸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질퍽길도 있고 이 마른 길도 있으니까 그냥 한 바퀴 빙빙 운동도 걷는 운동도 되고 질퍽길도 이용하고 그런 게 좋다고 하는 거 마시게. 조금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나이 드시고 모인 사람들도 여기가 좋대냅니다. 그리고 벤치를 몇 개 갖고 와서 걷다가 지치면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저희 마련하려고 그 계획이 있고 여기서 5월에서 8월 사이에 열린음악회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그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힘은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고 하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튀기는데 회장님 깨끗합니다. 요령껏 해야 요령껏. 아 요령껏. 힘도 요령이니까. 아 이거. 굳어진 황토를 깨고 물을 부어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도자기 만드는 현장 같습니다. 저의 임기가 언제까지 모르겠지만은 임기 동안만큼은 전 저질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기가 끝나도 계속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질러보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은 최선을 다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죠. 우리 회장님 화이팅! 우리 동웅동의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김도현 삼촌처럼 마을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동웅동은 더욱 빛이 납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 동웅동을 응원합니다. 와, 잘 봤습니다. 근데 동웅동 통장협의회 회장님이신 거면 이거 그냥 명예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기 저도 그게 좀 약간 궁금했는데요. 네. 저도 그 황토길 관리를 직접 같이 해보니까 야, 이거는 봉사만으로는 절대 안 돼. 와. 아, 이거 어디서 관리비 정도는 받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없이 와. 정말 직접 이렇게 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과 동동을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셨더라고요. 와. 동동 주민분들은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애정이 있는 게 아니고선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좀 쿨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그 황토길도 만든 것도 설마 직접 만드신 거? 네, 맞습니다. 이 황토길을 제일 먼저 제안을 하셨던 분도 우리 회장님이시고요. 와. 우리 동장님과 대박. 함께 전국의 그 맨발 걷기 그 우수 사례들을 전국을 샅샅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애정도 깊고 직접 그래서 자기가 관리도 해야 된다. 오. 매일 매주 뚝딱뚝딱 하고 계셨다는 너무 게 대단하세요. 엄청난 사명감과 열정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와 진짜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 정말 슈퍼맨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서귀포에는 그 맨발로 걷는 어싱 광장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아 맨발 걷기 하러 가봐야지 했는데 이곳 황토길과 어싱 광장 또 어떤 다 차이점이 네네, 있을까요? 네네. 네, 이 회장님께서는 이 동이홍이 황토길은 그 서귀포시에 있는 그 어싱광장과는 굉장히 좀 다른 곳이다. 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싱광장은 말 그대로 네. 이게 맨발로 걸으면서 하는 광장의 느낌이고 이곳 동이홍이 황토길은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걷는 산책로의 개념입니다. 맞아요. 아까 뭐 문화 얘기도 하셨는데 화면에서도 뭐 작은 음악회도 열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문화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드시고 가꾸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 덕분에 이 마을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은 이제 우리 정종우 리포터 순서겠죠. 네. 자, 그동안 행복한 삼촌들을 제가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촌들에 이어서 도밀 리포터 분들에 이어서 문학의 소식에 계신 문학의 삼촌들을 제가 또 만나고 왔습니다. 오,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만나고 온 첫 번째 우리 문학의 삼촌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도밀 리포터 이어서 발 빠르게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년 시절에 소문난 책벌레였다는 거 아시나요? 아이, 좋은 시 그거 동화책이잖아요. 아, 참. 보였어요? 뭘 모르시네. 요즘에 이 어른들도 이 동화책 많이 본다고요. 올해 들어 이제 제 목표가 바로 책 읽는 남자, 책 읽는 정종우.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른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그 동화책 그 현장 속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함덕리,
마을 안길에 재미있는 글과 그림들을 따라가 보니 어느덧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혹시 그 어른들도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맞나요? 짠, 잘 오셨습니다. 여기예요? 네. 우리 오는 동화 읽는 어른, 동시 읽는 어른이 오는 곳입니다. 아니, 동시랑 동화는 아이들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동시와 동화를 읽는답니다. 이야, 여기가 바로 그곳이네요, 보니까. 바로 그곳입니다. 아니, 너무 궁금한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인데 아기자기한 소품과 책들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책방입니다. 아늑하고 정겨워요. 야, 여기는 카페예요? 가정집이에요? 서점이에요? 아, 공간이 되게 재밌어요. 모두 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책방이고 동시, 그림책, 특히나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제주어에 관련된 책들을 좀 넣고 있고 여기는 패밀리 책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패밀리 책방.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렇구나. 아, 근데 들어오는 길 보니까 이 분위기를 다 직접 이렇게 또 연출하신 건지 이 공간이 어떻게 좀 탄생이 된 거예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집이에요. 선생님의 생가. 여기요? 6남매가 여기서 나고 자라고 여기는 이야기가 있는 책방? 가족들은 모두 떠나고 없지만 다시 돌아와 고향집을 지키고 싶었다는 김정희 책방지기. 사실 그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 선생님의 그 신간이 또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요거. 네, 요거.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네. 현상금 붙은 소똥구리. 네. 소똥구리. 어떤 내용일까요? 소똥구리가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정작 우리의 토종 소똥구리는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이 소똥구리를 사왔어. 근데 그걸 관리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데리고 와도 잘 살지 못해서. 그래서 현상금을 붙여놓고 소똥구리를 좀 찾자.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소똥구리 책 안에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또 이제 애정하는 그런 또 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한 편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상금 붙은 소똥구리 김정희. 소가 똥 싸는 시간, 눈 뜨는 소똥구리, 다리 지면 은하수 춤추며 길을 찾는다. 애벌레에게 좋은 집 마련해 줄 거야. 싱싱하고 영양 많은 똥만 먹일 거야. 제발 건강한 소똥 구합니다. 외치던 소똥구리, 찾아주세요. 좀 이렇게 또 맛깔나게 읽어주세요. 소똥구리 이야기처럼 해맑은 동심과 환경의 소중함을 담은 생태시를 주로 쓰는 김정희 작가. 2008년 아동문예 동시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해 지금까지 두 권의 시집과 어린이를 위한 아홉 권의 책을 냈습니다. 저 좁은 공간에 저분들이 저 동기동기 모여 앉아서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촬영 때문이 아니라 자, 평상시도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예쁜 미모의 여러분들 또 여러분과 같이 자, 시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다를 위한 교환곡 문어가 피아노를 친다. 넘실넘실 바다는 물고기와 어깨동무하고 춤춘다. 책방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책을 사랑하고 김정희 작가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책을
한국 시인이자 동화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동인들과 책방에서 다양한 모임도 하고 후배들도 가르치다 보니 이곳이 사랑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주 어렵습니다. 진짜로. 아이고 제주 어려울 게 뭐 있어. 제주가 무사 뭐가 어려 뭐가 어렵다고 지금 전 다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니까 마음이 제가 한 20년 더 어려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어떻게 모이신 건지 네.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부터 말할게요. 네, 저는 동화를 네. 재미있게 읽어주기 위해서 새동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 벌써 18년 됐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영화원을 가면 아기들이 떨어지려고 안 해요. 한 시간 놀아주는데 이제 동화 들려주고 열심히 뛰어서 같이 놀고 그러면 너무 이게 내 마음이 풍족해지는 느낌? 그거 그게 그렇군요.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표정에서부터 그 보람이 느껴집니다. 동시를 읽는 어른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는데요. 다들 김정희 작가 덕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옆에 있으면 진짜 에너지가 없던 에너지도 다 쏟아 함께 그냥 묻어가지고 어떤 에너지도 나올 정도의 이게 너무 활동적이시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또 많이 챙겨주세요. 많이 챙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도 정희 선생님 덕에 이제 동화를 쓰게 됐고 동시를 알게 됐고 이렇거든요. 저한테는 뭐 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정희 작가는 방학 때마다 책방에서 무료로 시창작 학교도 여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마을 담벼락을 스케치북 삼아 그림도 그린답니다. 이 친구도 방학 동안 시창작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참 똘똘해 보이죠? 동화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뛰어나고 사고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가 그 시랑 사투리가 있는 책을 읽으면 자신이 시랑 사투리를 많이 알 수 있고 시의 깨달음을 얻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김정희 작가는 고향 바다인 함덕포구를 자주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바다를 보면서 새로운 글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의 우리 김정희 작가님으로서의 또 계획은 좀 어떻게 좀 꿈꾸고 계실까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도 자연의 힘을 빌었으면 자연에게도 좀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동시를 쓰는 작업이든 동화를 쓰든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쓸 생각이고 글을 쓰는 거는 이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쓸 거니까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갈 거다. 저 함덕 바다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평상시 옥색 바다예요. 함덕 바다가. 그런데 이 옥색 바다를 내가 만지면서 살고 싶어요. 고문 제주말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는 김정희 작가. 제주의 아름다운 말과 문화를 담은 동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선 김정희 작가님의 11번째 동시 그림책 출간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화면에서 나왔던 그 생가, 태어나셨던 집을 이렇게 개조한 거 네. 너무 의미 있어 보이고 마치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자그마한 집처럼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 공간이 주는 엄청난 큰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집이지만 고향집에서 뭔가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읽어주는 듯한 그러한 아주 정겨운 그런 정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너무나 또 때가 많이 먹었던 우리 현대인들에게
한편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단순히 책방일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활발하게 좀 뭔가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아이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모여서요. 동시를 읽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시를 쓰는 모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어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시학교 시창작 교실도 함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또 새로운 책 출간을 앞두고 있대요. 12번째 동시집도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정정호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에 수고하고 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의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예, 시사 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지금 제주 내의 이슈이기도 한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 저희 작가님이 예. 두 분의 성향부터 먼저 파악을 하자고 성향이요? 아, 예. 네. 원고에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자 이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센터장님. 저는 증원은 찬성인데 예. 2천 명은 반대입니다. 증원 찬성 2천 명 반대. 예. 그럼 지난번에 한 문재인 정부 정도 그러니까 숫자는 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1년에 2천 명씩이면 네. 5년 하면 만 명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지역 의료 입장에서는 네네. 증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필수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인트인데 자꾸 숫자로만 가다 보니까 이제 예.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졌다는 얘기들이 많고. 자 변호사님도 단도직입적으로. 예, 저도 증원은 찬성이고요. 예. 2천 명은 과도하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뭐 제가 듣기로 한 3천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예. 갑자기 3천 명에서 2천 명을 늘려서 5천 명이 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공계 그 우리 젊은 학생들 예. 저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자원인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의대에 몰빵하지 않겠습니까? 아, 몰빵.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국가 어떤 인적 자원의 배분 차원에서도 예. 좀 과도한 어떤 정책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총선 전국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예. 좀 물러서지 않고 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다가 이제 제주에서는 전체 전공의 중에 76%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결근했고 난립니다. 지금 뭐 의료 현장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환자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예. 매우 심각하게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정부와 이제 의료계가 그렇게 강대강 끝이 없는 싸움으로 가면 예. 사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 이번 주말 좀 지나면서까지는 예. 이게 좀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하게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반 입장들이 있잖아요. 증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뭐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아요. 증원은. 네, 근데 숫자 관련해서는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특히나 이제 의협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인구 1,000명당 그 의사 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 숫자 노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늘려버리면은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런 그 반대 논리들을 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부분은 사실은 고령화로 인한 질병의 증가도 또 있습니다. 의료 수요 증가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잘 돼 있어서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의료인들도 예. 너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예. 그러다 보면 의료인 숫자는 증가하고 그게 투여되는 재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예. 그거는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의료진들의 이제 진료 뭐랄까 근로 환경 보면은 예. 일반 의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전공의는 확실하게 주 80시간이다 그러고요. 아, 그거 굉장히 그래서 너무 과도한 힘들죠. 측면이 있어서 이런 예. 부분들은 좀 해결돼야 되고 제가 보는 논점은 네. 사실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서울 중심이거든요. 수도권 서울. 네, 제주 같은 예.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포인트 맞춰서 실질적인 증원 문제가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숫자만 2천 명 하다 보니까 타협점이 전혀 없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부분을 이야기 조금 옮겨가 볼 텐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엔 그때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여론도 높았었고 그다음에 그 의사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양성하고 이제 배분할 것인가까지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비수도권 지방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가겠다든가 거기에 의사 수를 어떻게 늘리겠다든가 이거는 내용에 빠져 있고 그냥 전체 증원만 하겠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인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예. 이제 의대 정원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예. 이제 지역 의료 필수 패키지라고 정책을 발굴하긴 했는데 네. 이게 논점이 나머지 그거는 논쟁이 안 되고 지금 오로지 의대 2천 명 증원 가지고만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겨버리니까 아니 근데 그 패키지가 예, 지방으로 예. 의료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최소한은 지역 필수 의료라고 하면 예. 뭐 내과,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어쨌든 응급 의료 이런 파트인데 이런 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책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공론장에서는 그게 빠져버린 거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의사들도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예, 뭐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직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그걸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예, 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 가지 그 의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도 그에 맞춰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목표를 두고 증원을 해야 한다는 필수적인 어떤 당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결국 의료 현장에 나와서 의료인으로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건 앞으로 이제 5, 6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5, 6년 사이에 그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해야죠. 의사협회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공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건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걸 정부하고 어떻게든 가면 협업해서 국민들이 그 각 지역에서도 골고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국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의대 정원은 왜냐하면 그건 해마다 대학 입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거는 어차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놀라운 이야기는 여태까지 그 관련된 토론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아 그렇습니까? 진짜 거의 없었대. 정부랑 의사들 간의 그 토론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정부가 바쁜 거 아니고요? 아, 둘 다 다 바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치 영역으로 조금 넘어와서 예. 지금 하필 이 사태가 하필인지 필연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좀 불러낼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그 전공이 없는 병원들 이거 뭐 아무리 뭐 교수들이 와서 한다 아니면 간호사들이 커버한다 하더라도 이거 오래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 네. 당장 수술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좀 총선 전에는 총선까지 가도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예. 검찰총장 출신이고 예. 마치 탄압해서는 안 되는데 노동조합 탄압하듯이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 갈등은 저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난번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처럼 예, 그렇죠. 예. 탄압해서는 안 되지만 여튼 그런 예.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 이미 예. 경찰들도 이제 일부 병원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아니 뭐 출국도 금지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그래서 의사들? 마치 이 문제를 공안정국 쪽으로 몰고 가버리면 예. 저는 그 갈등이 풀릴 게 아니라 심화될 수밖에 없어서 대화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거는 예.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총선이 아니더라도 이게 장기화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추가로 이게 만약 그 용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 이슈를 뒤집기 한 방식으로 만약 설계했다고 하면 이번 이슈가 예, 만약에 상당히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휴, 아까는 몰빵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천벌 얘기까지. 천벌은 방송 용어이기 때문에 예. 몰빵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그 1분 1초가 아까운 그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특히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꼭 좀 양쪽이 원만하게 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사 전망대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의들의 파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와 의사분들의 원활한 조율이 아무쪼록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날이 이제 서서히 풀리고 봄이 다가오면서 좀 그동안 미뤄놨던 다이어트와 운동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제 바로 옆에도 자연공 리포터 다이어트 계획 왜 눈을 피하시죠? 여기예요. 자연공 리포터. 네네네. 다이어트 계획하셨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되세요? 체중 감량 얘기만 나오면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뭐 매일매일 이렇게 다짐하고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노력? 체중보다는 건강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고 무작정 막 쫄쫄 굶고 운동만 너무 힘들게 하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에서는 아주 건강하게 친환경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10주간에 오늘 먹고 오름을 통해서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담겼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 먹으면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 행복하다. 와. 혈압이 200이 넘었어. 나도 여기서 왔어. 그거 했으면 뇌출혈 걸릴 수도 있어. 야 이거 개 힘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실패하는 분. 나의 외적인 강점을 조금 살려야 되니까 그 MC나 이런 거 할 때도. 난 둥글둥글하고 친근하고 약간 귀엽고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야. 진짜 무슨 호바오 한 마리 걸리는 것처럼. 오, 우와, 귀여워요. 제 튜브 보세요. 수영장 가도 되겠어. 제 재미가 뭐라고 했죠? 오늘 먹고 오늘. 돼지 같은데? 아니 너무 돼지다. 야나 근데 진짜. 아니 이것도 그렇게. 근데 이거 약간 좀살 빠졌을 때는 네. 폴라티 이용 목티 입어도 네.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이거 영상 보니까 목 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다시 만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왜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싶은지? 진짜 솔직히. 아 지금? 네. 제일 솔직한 거는 그냥 좀 건강밖에 없는데 지금은 혈압 같은 것도 갑자기 올라가고 최근에 막 복부핵만증 막 이러려고 하니까 약공주 보니까 괜히 또 무서워 죽겠네. 지금도 내 바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줘도 돼요? 지금 이게 단추 풀려 있어요? 단추 풀려가지고 터진 게 옷이 네 개가 되고요. 이 옷도 지금 터질랑 말랑이에요. 앉았을 때도 익숙한 모습이네요. 아니 근데 이거 내 배를 보여야 되니까 네. 바보야. 이렇게 내 집에 이건데 약간 원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좀 더 친해지면 풀고 싶어요. 네. 아직 풀고 계셔도 아니 아니까 아니까 아니 문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삶에 대한 약간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저는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네. 막 스쿠버 다이빙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배 때문에 걸려서 안 되는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 똑같은 고민이에요. 공감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딱 입으면 배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MC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 살이랑 좀 연관이 되나요? 연관 많이 되죠. 왜냐면 우리는 정장을 많이 입으니까 네. 이게 옆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진짜 무슨 후바오 한 마리 서 있는 것처럼 엉덩이도 툭, 앞에도 툭.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MC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또 하나의 캐릭터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관리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문제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예 그냥 하지 마. 그거 아예 안 하니까 더 찌는 거지.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을 만들자. 건강하게 하자. 건강한 식단 먹으면서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먹고 그렇게 하자. 바꾸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오, 같은 분?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세요? 혹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연애도 그렇고 연애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건 여기서 못 만나겠다나 누가 날 좋아해 막 이런 느낌도 좀 들 때도 이게 점점 다 자존감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체적 난국인데 제 과거를 보는 거 같아요. 먹을 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다. 뭐 먹어야 되고요. 스트레스 받는다. 뭐 먹어야 되고요. 기분이 너무 좋다. 뭐 먹어야 되고요. 다 먹어야 되네.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먹긴 한다. 이 와중에도 군침이 도는 거 보니까. 아, 저건 반칙이지. 아, 저 좀 먹고 싶어지는데요? 아, 아니죠, 저거. 이 시간에. 와. 최후의 만찬이지만 짜글이 먹는 거. 진짜 짜요. 지금 이거 먹으면 X먹으면 안 돼. 저녁까지 부대껴요. 근데 뭐 한 번 먹으면 무조건 두 그릇 먹어요. 아, 그렇지. 아니, 왜 점심을 드셨어요? 아니, 점심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끼일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먹었어요. 뭐 드셨는데요? 한솥 도시락. 아니, 지금 먹으러 오는데 또 먹고 온 거예요? 너무 어색하다. 어색해요? 네. 나를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다 찍다니. 제가 그 예전에도 뭐 너튜브나 그 유튜브나 그거를 해봤을 때 느낀 것도 아 내가 왜 갑자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가 날 숨기려고 하고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카메라 앞에서는 내가 기분 척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감정을 속이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들었던 얘기가 야 미수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저 카메라만 켜면 완전 억지 텐션이다. 굉장히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 코너네요, 이게.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요즘에 다이어트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 다이어트는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촬영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건강하게 바뀌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몸무게를 딱 재로 올라가 봤는데 몸무게가 똑같아. 느낌만이었어. 아, 아직까지는 안 빠지는데 속 이렇게 좀 많이 부글부글 하는 건 좀 괜찮아졌다. 나름 좀 시작을 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건강하게 드세요. 이건 어떻게 먹으면 되냐? 정말 이 뭐 자극적인 기본으로 거라는... 이렇게 한번 밥을 먹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여기 주신 이 달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비벼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거는 밥을 더 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오늘 점심 먹었던 도시락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점심 먹고 왔잖아요, 심지어. 네, 이렇게 또 먹으면서 또 다음 또 디저트를 뭘 먹을까 또 상상하면서 먹죠. 안 돼,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 치고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거창한 게 최후의 만찬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는 그 와중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항상 먹던 이런 것들. 일 것 같아가지고. 맞아, 아는 맛. 아는 맛. 폭행만증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왜, 왜? 폭행만식.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지. 아니, 왜 그냥, 아니, 이제야 두 숟갈 먹었는데. 아, 드세요. 죄송합니다. 그죠? 손님이 정말 크네요. 위가 허락하는 한 계속 먹고 싶어요. 여기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네. 이거 봐요, 봐요, 봐. 아, 요즘 날씨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죠. 저거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뭐가 나올지 몰랐어. 네. 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용가리빵입니다. 용가리빵.
아, 저 표정 봐요. 얄미워, 얄미워. 슈크림 붕어빵 바삭한 버전. 이걸 어떻게 생각했나 몰라. 만약에 지금 뭔가 검사를 받는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민수 씨의 첫 체력장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오. 먹을 땐 좋았지. 하나, 둘, 하나. 예스! 저는 원래 항상 그 잘 때 배가 좀 도톰해야지 이렇게 잠이 잘 왔거든요. 아, 한번 말라깽이의 삶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배가 조금 나왔는데. 배 한번 살짝 그립감 한번 느낄게요. 그립감 이거 하면 바로 느껴져요. 아니 근데 어제 배가 부르긴 불러. 아, 좀 그렇죠. 네, 아, 잘 만나봤습니다. 민수 씨, 저는 사실 이제 라디오 진행하면서 잘 네. 알고 있는 사이인데, 라디오 진행할 때 이렇게 매주 만나면 보통 네. 근황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민수 씨는 특이하게 늘 그 근황을 일주일 동안 뭘 먹었는지 쫙 풀어놔요. 늘 그래서 먹근황을 늘 알려주곤 했는데 그렇구나. 이제는 사실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건강한 방식으로 빨리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니, 저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깊게 들었거든요. 네. 아, 저분 우리 세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통했어요, 느껴지는군요. 아, 그렇죠. 두개감이 우리 세계의 네.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네, 먹으면서도 다음 거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우리 또 민수 씨인데, 그러니까. 아, 저도 이 영상을 계속 앞으로 50주 동안 보면서 네. 예, 느끼면서 계획을 잡고 저도 함께 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함께 해보시죠. 네. 아까 잠시 화면에 좀 나왔습니다. 불안한 체중 때문에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맞아요. 네. 자,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자존감 회복도 하고 무엇보다 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멋진 몸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응원하겠습니다. 민수 씨.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이 오늘 먹고 오름을 통해서 우리 민수 씨가 아주 건강하게 날씬한 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볼게요. 네, 내일이요. 음력으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원래 이 제주에서는 정월 대보름 즈음해서 항상 들불 축제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불로키 행사가 사실상 취소가 되면서 올해는 이제 축제 준비의 해로 한 해 쉬어간다고 하네요. 네, 내년에는 제주 도민과 우리 관광객분들께서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오름 축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저는 이번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오손도손 네. 이 불안을 깨먹으면서 뭔가 좀 더 애교를 좀 떨쳐버리고 또 원래 잘 내길 좀 빌어볼까 합니다. 우리 두 분도 네. 함께 또 불안을 깨먹으면서 네. 만사형통하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대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월 대보름 잘 챙기시고 부럼과 오곡밥 드시면서 올 한 해 갑진년 정말 운수 대통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요로운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